벌써 10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깊어가는 가을 정취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낮 동안 온화하겠는데요. 내일 수원의 아침 기온은 10도, 한낮 최고 기온은 20도가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서 건강관리는 계속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도 큰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내일 경기 남부지역의 한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20도에서 21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다음 주부터는 평년 기온을 밑돌며 날이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가을철엔 유독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메말라지기 쉬운데요. 피부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시고요. 또 건조하면 호흡기가 약해지기 쉬우니까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충분히 마시기 바랍니다.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또 찬물보다는 상온의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